자, 안녕하세요. 4대4 공방티플 가볼게요. 자, 저는 프로토스고요. 같은 편 저그저그 테란이네요. 아, 종족 조합 완전 안 좋은데? 위치도 별로 안 좋은 것 같고. 그러면은 제가 네 군데를 계속 견제를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계속 견제만 가자. 오케이, 정했어. 일단 질럿 좀 뽑아주면서 네, 견제 테크 탄 다음에 견제를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편이 좀 편하게 게임을 할수 있도록 견제에 좀 집중을 한번 해볼게요. 먼저 게이트웨이를 올려줍니다. 6시 저그, 5시 저그. 상대방도 저그가 좀 많은데요? 투저그, 일단 투저그에요, 상대방도. 3저그? 아, 상대방 3저그입니다. 그러면은, 게이트를 그렇게 많이 올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한 3게이트 정도까지만 올려주고, 그 다음에 포지로 올라갈게요. 포즈를 올리고 바로 서치를 가볼게요. 초반에 4게이트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다가 팔로 하나 올려주고 9시 서치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9시에 누가 있을까요, 과연? 제가 볼땐 테란 있을 것 같거든요, 9시는? 오버로드의 모습은 안 보였기 때문에 제 예상은 테란입니다. 아니면 풀토. 저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풀토네요. 네, 질럿 이거 두 마리만 뽑고 바로 가스 올라갑니다. 빠른 테크를 올리는 거예요. 네, 투질럿 바로 뛰고요. 지금 마린 한 마리 보내달라고 하네. 캐논은 안전하게 한두개 정도만 지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캐논러쉬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포지가 좀 빨랐거든요. 캐논 지어지겠다. 딴 데로 가자. 확인해 본 결과 아무것도 없네요. 여기다 팔런 하나 짓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짓고 6시 쪽으로 한번 압박을 한번 가볼까요? 가는 척 하면서 5시 쪽으로 가기. 네. 그러면서 넥서스를 하나 더 피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견제 테크를 타는 거라서 천천히 해도 돼요. 급하게 할 필요가 없어. 아둔 올리고 다섯 쪽에 성큰이 하나밖에 없네요. 완성이 된게 적어도 세 마리는 잡을 수 있겠다. 두 마리, 세 마리. 아 뭐야? 이거 잡아야 돼. 이거 한 방이면 되는데. 제발 나와라. 그렇지, 오케이. 게이드. 완전 이득을 봤죠? 그리고 템플러 아카이브를 바로 올려줍니다. 토스의 상황을 좀 봐주는 게 중요한데, 프로브로 가가지고 저쪽에다가 파일런을 하나 좀 설치를 해놔야 될것 같아요. 설치를 해놔야 된대. 하나 지어놔야 되겠다. 여기다 파일런 하나 올려놓고. 자, 이제 아둔도 완성이 됐고, 템플 아카이브도 곧 있으면 완성이 됩니다. 딱히 지금 질럿을 뽑을 필요가 없어요. 뭐 다들 저그가 3저그라서 상대방 분들이 토스도 지금 좀 방어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상황을 봤을 때는 견제 테크를 빨리 타는 게더 효율적으로 경기를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스타게이트도 올려놓자.
아비터도 한 마리 미리 뽑아놓을까요? 아비터 뽑아놔도 되게 굉장히 좋거든요? 아비터도 뽑아놓으면은 효율성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오, 자, 우리 12시 저그분이 지금 온리저글링이에요. 오해처리. 자, 지금 기습적인 온리저글링이기 때문에 지금 성큰 3개밖에 없는 지금 1시 쪽에 지금 저그는 이거 못 맞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맞기 힘들어요. 헬프 명령이 많이 오지 않는다는 말이죠. 오, 기습적인 저글링 러시 완전 멋있는데요. 갑자기 저그가 헬프 간다. 저글링 뽑아서. 아비터도 빨리 가자. 아비터 트리버널도 올려주고 스타게이트 하나 더 추가요. 근데 아마 아비터를 뽑으려면은 가스를 너무 엄청 많이 필요해요. 가스가 350 정도 필요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가스를 많이 먹어줘야 될 것 같아요. 템플러도 뽑아야 되고 해야 하니까. 자, 먼저 일단 9시 쪽 네, 토스부터 견제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비터 뭐야, 벌써 엘리당했어. 와우, 대박인데요. 야, 뭐야, 다른 인원이 나간 줄 알았잖아. 자, 갑니다. 들어가서 한 개 떨궈주고요, 두 개 떨구고 바로 지져주고요. 일단 올킬 몇 킬 했나요? 45킬이네요 네, 그러면서 6시 쪽으로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테이시 필드 업그레이드. 자, 바로 6시 쪽으로 갈게요. 떨궈주고 떨궈주고요, 지져줍니다. 몇 킬 했나요? 대충 한 20킬 정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본진에 캐논 좀 어느 정도 짓고 사업 돌려주고 마나 업그레이드 해주고요. 아, 돈이 없어. 그 다음은 5시 쪽으로 한번 가면 되겠네요. 5시 쪽으로 갑니다. 아, 럭커들아, 럭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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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럭커. 하나, 둘. 쏴주세요. 한 번 더 쏘세요. 3, 3. 왜 안 빼? 말해줬는데. 가자. 또 갑니다. 자, 또 왔어요. 안 가와요. 피하지 마세요. 피하는 곳까지 끝까지 쫓아가서 지질 거니까. 이렇게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있어요. 75 됐어요. 나이스. 게이드. 한번 또 가자. 또 갑니다. 네, 한 번만 가면 안 돼요. 또 가야 돼요. 자, 또 왔어요. 반가워요. 또 지져드릴게요. 8킬. 딴 거 필요 없어요. 그냥 견제만 계속
하기만 해도 네. 같은 편이 편하게 게임할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 어디로 갈까요? 5시? 6시는 나갔기 때문에 5시 쪽으로 갑니다. 아비터 리콜도 딱 하면은 되겠네. 갑니다. 어, 나한테 오는 거야 지금? 나 아비터 있거든? 업적 없으면 오지 마세요. 멸커 있어도 나는 쏩니다. 찢어줍니다. 계속 찢어요. 계속 찢어 그냥. 어, 너무 막 들어오시는 거 아니에요? 과감하시네 되게. 상남자시네 상남자. 자, 리콜 하러 가겠습니다. 리콜 두 방이거든요? 두 마리이기 때문에 몸방이 되겠지? 캐논 3개 정도면은? 2단 입고 가면 끝나겠네. 갑니다. 기다려봐. 커세어로 가면서 그냥 가자. 자, 1단 2단 리콜 쇼. 아 뭐야, 아 리콜이 왜 이렇게 초라해. 두번째 리콜이 잘못됐어요. 아, 건물 있는 쪽으로 갔어야 되는데 여기 이쪽으로 가서 그래. 가스 있는 쪽으로 나갔네요. 나머지는 이제 뭐 5시 밀면은 끝나겠네. 자, 다 나갔죠. 자, 수고하셨습니다.